오늘 주제는 그 앞서 김세용 사장님이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도시와 지방이 어떤 식으로 그 서로가 함께 상생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말하는 것이 약간 불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같은 연구팀의 홍성주 목표대학교님이 부산경원대학교의 김창 교수님 이렇게 발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발제 한 예산 25분 사이대로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지금 사실 이 원고 작성할 때는 많이 좀 약화된 단체인데 뭐 최근에 8월 15일 기준에서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코비드19가 각국의 어떤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 같은 느낌으로도 다가온다는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럴 경우에 뭐 유럽의 어떤 개인주의적 관점, 그 다음에 그 동양사회와 유교사회의 공동체주의적인 관점이 상당 부분 충돌되고 국가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에서도 상당히 고립적이고 국가 간 대입적인 요소가 새로운 팬데믹 현상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게 그 굉장한 그 초연결 사회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표현해서 잠시적 자본주의라는 것도 보다 더 커져가고 확산되고 그 뭐 이미 그 기업들은 경기도 인근에 아무튼 그 15,000평 이상이 되는 땅이라면 뭐 육도 성매한 식으로 다 사려고 하는 이유가 물리센터 확보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결국은 그 상당히 국가적인 위기, 국제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들이 그 각국에서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지시일 때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뭐 여러의 프레임이 있겠습니다만 그 먼저 굉장히 이게 심화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문제점 내지 사회적인 문제점을 얘기한다면 수도권대 비수 조건이 그 크게 이제 결국 지역 격차, 소득 격차 그리고 이게 또 교육 격차, 문화 격차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하게 이게 수도권대 비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사회의 많은 영역들까지도 격차 문제를 같이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그 근데 이제 수도권대 비수도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인구 50만 이상 도시가 우리나라에 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특별시,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의 16개 안에 23개의 그 지방자치단체의 전 인구 80%가 주수진 그 지금 현재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처럼 그 정부가 편향의 구조식으로 226개 자치단체에게 1분의 1의 정부 구조금의 지원과 정부 사업을 한다는 게 이제는 좀 재조정 확대가 아닌가. 그래서 도시화가 돼가고 있다는 건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한국 결코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새로운 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사실 우리가 본권의 중요성은 뭐 여러분들 검토하죠. 헌법 그 122조에서도 본권과 균형에 대한 헌법적 정신을 같이 듣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본권을 얘기하면은 그 본권 갈등, 자유는 비효율성이나 프레임, 반대 프레임이 항상 걸려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뭐 인비현상에 대한 사례를 끄집어내고 그 지방의원들, 우리나라 지방의원들이 기초광역에서 한 3,8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한 4,000명 정도, 기업이 300명인데 4,000명이 당연히 뭐 사고가 많죠.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에서 지방의 부유물, 일반적으로 흔히들 하는 보수 언론들이 잘 써먹을 거라 흔히인데, 그러나 그게 과연 좋은 그 자세일까? 기본적으로 지방을 멸시하고 지방의 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치부하는 게 국가 전체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지방자치하고 국가 발전하고는 서로가 뭐 종속과 독립된 수익 관계 아니라 서로 상호 간에 굉장히 밀접한 그리고 모든 곳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감과 자신감을 이끄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러한 요소들은 사실 굉장히 너무 무시되었다 하는 게, 기본적인 그 관점이었다. 맞습니다. 그 결과인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한 그 이 소위 말해서 집중화 현상, 그리고 그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가속화되는 현상이 지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표가 결국은 그 소득 격차도 2015년에서 2019년 보면 그 나이 갈수록 그 해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격차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격차의 문제는 결국은 수도권대 비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차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제가 인구 100만 이상의 그 용인당의 창원 그리고 수원, 고양의 4개 시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연구했는데 그 창원이 가장 그 취약 편을 봤어요. 4개 도시 가운데 그리고 그 가장 떨어진 고양입니다. 고양시가 제일 어느 정도 차이냐면 창원이 한 3만 8천 불이 달라고 그 다음에 고향이 한 16,000이 지나자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급여소득 2위에 플러스 부동산 자산이거든요. 그걸 따지면 또 역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창원은 그 방에 공업 뭐 그 중기계 등의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지역이 그 지역 총생산구나 개인의 소득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수도권이 뭐 심하게 얘기하면 지역에 있는 산업에 기생을 해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지 수도권 내에 있는 그 기업들이 왕성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굉장히 이거는 그 뭐 어떻게 보면 지방의 공장이고 지방부터 돈을 받아서 수도권의 집값 올려서 수도권의 사람들이 그 비싼 그 아파트 때문에 총 소득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 우리 양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직주가 분위기가 된 전형적인 케이스가 돼서 이 결국은 사회적인 이 균형까지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이제 우리가 결국 이제 그 이 비대면 사회로 하면 더욱더 이제 도시와 지방의 상생 이게 더 필요한데 근데 거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왜냐면은 그 뭐 아시다시피 이제 재택근무가 이상하면 오히려 훨씬 더 거꾸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집주의 개념이 더 확장이 된다면 수업보다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 방향성이 이제 제가 썼습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세, 지방재정의 재편. 네, 근본적으로는 이게 그 이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발전체계의 특징과 계획에 대해서 축하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정부의 지역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균형을 위한 것보다 개발을 위한 지역발전이었다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개발 중심의 지역발전이었지. 지역에 있는 어떤 그 특화라든가 그런 거에 의한 대통령 정책이 굉장히 유익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최근에 코비드이기 때문에 그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뭐냐면 대응 조직 보니까 중앙과 지방의 역할 관계 명확하고 그 다음에 그 지방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요번에 뭐 우리나라 사실 제가는 집이 동구 보건소 앞에 제가 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보건소 책임 며칠 동안 계속해서 선별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뭐 YTN하고 음식까지 방송국 우리 집 앞에 와서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 보건소가 만약에 중앙과의 현적적 관계가 없었으면 이번에 굉장히 위기받았을 거다. 일본은 왜 안 되느냐? 일본은 왜냐면요. 일본은 그 국가건강보험 시스템이 아니라 지역 의료조합입니다. 그러니까는 요코하마에서 아프면 요코하마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의료보험조합에 가야 하는 지역에 가야 하니
내가 보험해드릴 거예요. 내가 도쿄에 가면은 진단받으면 큰 병, 뭐 간단한 거야 뭐 처리하겠지만 큰 병 같으면 다시 자기 동네로 가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번에 대구에서 발생했는데 뭐 광주에서 진행되는 이런 시스템이 가는데 일본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유럽의 경우에도 보험 조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아 이게 그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서 서로 간의 협력적 공권의 관계가 되지 분절적 공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 이제 뭐 우리나라 도시와의 특정에 대해서는 제가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일단 제도적 역량이 저한테 뭐 행장하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만 이 제도적 역량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두고도 다른 대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결국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보다 더 정교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미래의 방향이 있는 시스템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뭐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라고 하는 그 꽤 유명한 이제 그 저자가 리서트로드라고 사람인데 거기 보면 역시 그 핵심은 결국은 이 도시나 대도시권으로 더 많은 권한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도시 스스로가 세금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도시들이 국가의 대의가, 즉 국회에서의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그 국고보조라는 게 보통 시도 중심으로 하거든요. 도시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그 도시의 어떤 창의력이나 도시의 그 개성 있는 도시를 만들기가 매우 힘들어요. 왜냐면 국가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시도 단위로 주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31개 시군에 그 N분의 1식으로 분포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뭐 수원시보다 재난지원금을 2,000분의 1분이 더 많이 받았어요. 지난번 재난지원금 왜 더 많이 받느냐. 거기는 인구도 적고 근데 돈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사람도 대상자가 더 적고 하니까 그래서 더 많은 또 여유자금이 실제적으로 수원의 경우에는 별로 못 받게 되고 스스로가 해야 되니까 훨씬 더 그 오히려 그 복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혜택을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시대가 가능한 되고 있으니까 좀 그 제도를 바꿔야겠다. 뭐 이건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인구 보너스 시대에서 이제 인구 보너스 시대로 전체적으로 가고 있어서 그 우리가 오히려 좀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서 그 도시 정책도 바뀌어야 될 거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분들 학자들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컴팩트 시티의 개념. 컴팩트 시티라고 해서 작은 거점을 통해서 도시 앞에 특성 있는 도시로 하는 건데 그 마그네 교수가 분들 주장하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의 어떤 특성인지 그런 것을 전략적인 수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수주소지. 이게, 1인 2주택 허용뿐만 아니라 주소지도 복수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은. 왜냐면은, 이, 실질적으로 아마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겠습니다. 내가 고향에도 살고 싶고, 서울에도 살고 싶고, 학교식도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고 싶고 그렇게 보면 주소지 변경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주소지 변경이 발생하면 영국에서 모든 시세에 같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정부의 아래층들은 충분하게 복수 주소지를 통해서 지금도 사실 이제 작은 규모의 그 농촌주택 같은 경우에는 2주택이 해당이 안 되는데 좀 더 아까 분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좀 결정적 개념으로 좀 큰 규모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바뀌게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 거주보다 이제 체류, 관광, 그 다음에 교류라는 말도 쓰는데 그런 개념으로 해서 예, 설정을 해보다 더 넓은 범위에 예, 이 문제들을 만들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이 그 균형 내지 분권의 제도가 있는데 이게 좀 약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현재 이제 균주회계와 금융안전특별법이 있는데 이 부분도 참여정부 이후에 만들어지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됐습니다. 이걸 조금 더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보다 더 그 지방에게 재원이 들어가서 지방이 좀 살만한 지방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이제 개정의 어떤 특별 회계에 현재는 이제 지역 자유개정, 지역 지원개정, 그리고 세종 제도 이렇게 있는데 이걸 보다 더 플러스시켜서 도시와 상생하는 어떤 상생개정이라든가 협력개정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 사실 이제 유자법은 지금 작업 중이긴 합니다. 이제 고향사람 기부제 계속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도입이 됐는데 일본에서 사실상 이렇게 논란거리는 있어요. 기부제를 할 거냐 조세를 할 거냐 하는 논란거리가 있는데 그러나 안 하는 것은 낫겠다 이 부분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고향 내지 자기 지역에 대한 기부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자는 것도 아마 곧 있으면 생기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서울시에서 지금 경상북도를 함께하고 있는데, 그 경상북도에서 그, 이 새로운 농업 분야에 창업하는데, 경상북도에서 돈이 되고, 서울시가 돈이 되고, 이건 북도가 아니라, 경북도와 서울시가 같이 미칭해서 하는, 그, 그거는 이제, 작년부터 그, 박 시장의 계정이 여성적으로 우리가 추진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성과를 보고 있는 사업. 먼저 제가 최근에 그 이 연천에 좀 갔다 왔는데요. 이게 연천군의 그 농림수산식품부의 그 농촌형 시범사업에서 김치마을이라는 사업이에요. 정부 공공사업이죠. 그래서 연천군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 시골에서 제가 17일 갔다 다녔는데 그 여기 위에 보시는 사진 왼쪽에 숙소가 16일 날은 저희 팀 딱 한 팀 있었고 답이 있었어요. 15일 날은 하나 다섯 명에서 한 얘기해야 잘. 그러니까 이 홍보를 안 하는 거예요. 연천군에서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기서 서울서 여기서 조금 한 2시간 걸리겠지만 시청에서는 지하철 시청역에서 타서 소유산역까지 90분 걸리고 거기서 차 타면 한 10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소유산에서 굉장히 가깝. 근데 왜 이렇게 방치되어 있냐? 공공건물이라서. 누구 책임을 지고 열심히 분보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유상호 수장님 때, 우리 SH에 계신 분들이 비교적 저소득이고, 또, 그, 아직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면, 이런 데는 애무를 해가지고, 지금 여름철에 바우처를 줘서 휴가량으로 해드리면 어떻겠냐. 복지적 혜택으로. 그러면 아버지로서 좀 아이들한테 자격심도 생길 것 같고 그리고 또 지역에 지역 산업에 도움이 돼요. 왜냐면 가게 되면 가서 저도 한 18명 같습니다만 가서 먹고 그 다음에 먹이는 걸 사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역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게 되고 또 지역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떤 국가적인 단위에서의 제도 설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SH공사 같은 이런 공공기관에서의 그런 제도 설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다 더 도시와 지방의 그 상생적인 여러 단위의 대안들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요 사실은 제가 일본에서 유학했을 때 구청에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국민축사 신청 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름철에 그 제가 사는 이 구의 국민들이 뭐 전국에 있는 뭐 학원이나 이런 아주 유명한 관광지에 국민축사라고 해서 신청을 하면 그 내 순서가 들어가면 내가 좋은 곳에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서 뭐 그 관리비 정도만 싸게 내고 아무튼 그 호텔처럼
논춥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 독일에서도 한데, 이게 국민숙사, 그래서 이름 자체가 국민숙사인데, 국민숙사가 아니라 가면 그런 합숙소가 아니라 호텔식이었어요. 펜션이. 저는 우리나라 책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농촌 지역에 거의 그 면 땅은 필이 있고, 심지어 초성이 있는데, 초성이 있다는 일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까 좀 SH 측에서 발굴을 해서 좀 지역과 그런 상생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가져와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